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사회학과의 장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파의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연구를 같이 하신 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왜 전파 네트워크에 주목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파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감염은 바이러스와 네트워크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사스라든가 HIV라든가 우리한테 알려진 이런 종류의 감염병들, 뭐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고 그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항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또 하나는 네트워크.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두 개의 항 중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은 원천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또 하나의 변수인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같은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그 전파가 이루어지는 전파 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아웃브레이크나 에피데믹의 양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방역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HIV가 성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따라서 HIV를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또몇년 전에 유행했었던 2015년이었었나요? 메르스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슈퍼전파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또 사스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선행 연구에서 나오는 그림인데요. 상당한 정도의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사스 확진자들의 전파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그 당시에 40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5명의 슈퍼전파자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심지어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비만조차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로의 2007년 논문인데요. 내 주변에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나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논문은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욕타임즈 일면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가 만약에 살이 찌면은 네 친구를 비난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재밌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후속 논쟁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알려진 연구죠. 그런가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말들의 독감에서도 목장 간의 네트워크를 타고 말독감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 뭐한 다섯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예, 이 분야의 선행 연구는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로 가보면은요,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 데이터는 서울, 경기, 인천 데이터고요. 첫 발생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기는 한데요. 전국 데이터가 아니라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그게 저희 같은 연구자들한테 제공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 지자체의 확진자 발생 건수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포맷도 다 다르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거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 가지고 와서 포맷을 통일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굉장히 사실은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국 데이터를 완성하지 못하고 서울, 경기, 인천에만 국한을 해서 우선 시험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앞서 말씀드린 6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전체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걸 시기별로 나눠보면요, 1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네트워크고요. 이것이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발생한
확진자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이후에 나타난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예, 다시 제일 앞에 그림, 이 모든 시기를 다 합친 6월 30일까지의 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코로나19 전파 네트워크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어떤 노드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이제 흔히 점으로 표현되는 것을 노드라고 하고요. 점과 점 사이의 선으로 표현되는 것을 링크 혹은 엣지라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노드들한테 가장 전파를 많이 시킨 전파수가 가장 많은 상위 30개의 노드를 뽑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전파를 많이 시킨 노드가 약 230개 노드한테 전파를 시켰고요. 30번째로 많이 전파시킨 노드가 15개 노드에게 전파를 시켰습니다. 자, 앞에 보신 것은 이것은 상위 30개 노드의 전파수 분포고요. 전체 노드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련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보면은 금방 이제 감이 잡히는 게 있을 텐데요. 이 전체 전파수의 분포를 가로축과 세로축의 전부 로그를 취해서 로그 로그 플러스로 그려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려오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죠. 이것은 저희가 검정을 해보면 파월로우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역함수 분포라고 하는데요. 파월로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의 분포를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직선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다 파월로우는 아닌데요. 이게 파월로우인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검정을 해보면 파월로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국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6월 3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전파의 네트워크가 파월로우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의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파월로우 분포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혹은 파월로우 분포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케일프리 네트워크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파월로우랑 스케일프리 네트워크부터 말씀드리면요. 파월로우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빈도의 분포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 측면에서 봤을 때 파월로우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파월로우와 같은 분포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같은 현상을 분포 쪽에서 본 게 아니라 네트워크 쪽에서 봤을 때 이런 파월로우와 같은 분포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내려오는 직선 형태의 파월로우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파월로우와 같은 분포를 만들어내는 그 배후에 있는 네트워크, 즉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결국 같은 현상에 어느 쪽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월로우 분포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제가 여기 써놓은 세 가지일 겁니다. 첫째로 스몰 월드, 파월로우 분포 혹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로버스트네스 투 페일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붕괴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세 번째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오늘의 강연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두 가지, 스몰 월드라는 것과 로버스트네스 투 페일리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몰 월드라는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몰 월드라고 하는 작은 세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19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의 작은 세상 실험, Small World Experiment로부터 처음 시작된 거죠. 이분의 기본적인 발상은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과연 몇 단계나 서로 떨어져 있을까, 몇 단계 건너면 서로 아는 사이일까가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법으로 실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6단계 정도 건너가면 거의 다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생각보다 3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불과 6단계 만에 대부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세상이다 라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었죠. 이렇게 6단계밖에 안 떨어져 있는 현상을 6단계의 분리, 6 degrees of separation 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6단계라는 것은 미국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한국은 심지어 더 작은 세상입니다. 2004년도에 연세대 김용학 교수께서 스탠리 밀그램의 연구를 한국 사회에 대해서 반복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바로 그 기사입니다. 미국은 6단계의 분리인데 한국은 3.6명만 거치면 대부분 연결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4단계의 분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감염병 확산의 시기에는 이게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차 확진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4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쉽게 전 국민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특징은 파울로의 두 번째 특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robustness to failure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웬만해서는 붕괴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파월로우를 따르는 분포의 경우에는 혹은 스케일프리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무작위 공격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네트워크를 놓고 무작위로 거기서 노드들을 제거해도 네트워크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무도 보호하지도 않고 컨트롤타워도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전 세계 수많은 해커들이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공격해서 붕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터넷 망은 붕괴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터넷의 하이퍼링크 구조가 파월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위로 노드들을 공격해서는 전체 네트워크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네트워크가 파월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robustness to failure, 무작위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다는 특징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 발생하고 700명 발생하고 이러던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굉장한 노력 끝에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루에 지금 국내 확진자가 10명 발생하고 이제 해외 확진자까지 합쳐서 30명, 50명 발생하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완전히 잡지를 못하고 길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는 이유는 혹시 무작위 공격에는 굉장히 강하다는 파월로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얼마든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파월로는 무작위 공격에는 강한데 반면에 타겟티드 어택, 조준 공격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무작위로 노드들을 제거해갖고는 이것을 붕괴시킬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연결선이 가장 많은 노드, 하이스트 디그리 노드라고 하는데요. 연결선이 가장 많은 노드부터 시작해서 상위 1%를 제거하면 전체 네트워크의 50%가 붕괴됩니다. 만약에 상위 5%를 제거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거의 다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경우에 네트워크가 붕괴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통로들이 다 막혀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바이러스나 백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아주 극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월로의 특성을 살려서 앞에 무작위 공격에는 강하기 때문에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준 공격을 할 수 있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전파 네트워크를 실제로 붕괴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모의 실험 같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전체 코로나19 전파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파수 기준으로 상위 1%를 제거했을 때 보여지는 그림이 이겁니다. 다시 앞에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시각적으로 아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 현재의 전파 네트워크고요. 상위 1%를 제거한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하게 전파수가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현재 실제 자료고요. 만약에 상위 5%를 제거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도 벌써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컨트롤을 함으로써 이런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시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니까 수치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차트고요. 오른쪽이 전파의 수, 전파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한 차트인데요.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제일 앞에 하늘색 바가 보여주는 것이 현재 실제 데이터입니다. 확진자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2,701명이 실제로 발생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상위 1%를 제거할 수 있다면 주황색 바에서 보는 것처럼 46%가 감소해서 1,464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 5%를 제거할 수 있다면 세 번째 회색 바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려 70%가 감소해서 812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파 수를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실제로 발생한 전파의 횟수가 2,626회인데 우리가 상위 1%를 제거할 수 있다면 52% 감소시킬 수 있고요. 상위 5%를 제거할 수 있다면 78%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 여기에 근거해서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백신이 개발되는데 이게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전 세계 인구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대량 생산되고 저렴하게 생산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한된 숫자만큼의 백신만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전 국민의 5%, 10%만 쓸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 백신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 원리에 맡겨서 비싼 값을 내는 사람부터 백신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 컨트롤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부터 뭐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추첨을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까지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그 방법들보다 다른 방법이 좋다는 걸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학에서는 잘 알려진 현상인데요. 프렌쉽 패러독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Why your friends have more friends than you do. 왜 당신 친구들은 당신보다 친구가 많은가? 라는 것은 또 유명한 논문의 논문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이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자기 친구들이 더 친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가진 친구 수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한 명씩 있는 그야말로 마당발들. 이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 놓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친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평균 친구 수를 계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친구보다 자기 친구가 가진 친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백신을 투여했을 때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허브가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적 백신 투여라고 하는 셀렉티브 이뮤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무작위로 추첨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백신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에게 백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전파시키는 허브가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에 의하면 약 두 배 내지 다섯 배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뭐 수학적으로 이렇습니다만 사회과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되는 것이 이게 팬데믹이라는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내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백신을 주어야 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 혹은 연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요, 바이러스와 인간의 전략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제목을 RO와 현실의 괴리라고 붙여놨는데요. RO라는 건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아마 보통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죠. RO가 1이면 확진자 수가 유지되는 거고요. RO가 1보다 작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RO가 1보다 크면 점점 더 늘어나서 에피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RO가 한편으로는 물론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확진자 수를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스의 경우에 초창기에 R호가 2.2에서 3.6 사이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팬데믹으로 발전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론토와 밴쿠버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토론토는 2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밴쿠버는 4명입니다. 미국은 토론토 인구의 50배인데 확진자는 69명밖에 없었고 그중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67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발생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같은 R호를 가진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지역별로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느냐. 또 코로나19의 경우에 올해 2월 달에 WHO가 R호는 1.4에서 2.5 정도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스웨덴 연구진은 비슷한 시기에 평균 3.28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한국은 초창기에는 대구 경북의 경우에 7을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1 이하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그냥 우리가 그 현재 추정하고 있는 R호는 대체로 포화성 분포에 근거해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확진자가 퍼져나가는 속도와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파월로를 따르고 있는 것이 맞다면 파월로를 따랐을 때 이 기저에 있는 전파 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가 다른 종류의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허브를 인간은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허브를 찾아서 거기를 차단해야 되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더 많이 전파시킬 수 있는 허브를 찾아서 그 허브한테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 허브를 찾기 위해서 인간과 바이러스가 서로 전략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허브를 찾기 어려운 것은 인간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바이러스한테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겁니다. 예, 끝으로 이 모든 지금까지의 결과들이 방역정책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파수 상위 노드의 특징이 무엇인지 를 찾아내야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택적 락다운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전파 네트워크를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1%만 컨트롤하면 50% 잡을 수 있고 5%만 컨트롤하면 70% 80%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의 효율성과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의 효율성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파 네트워크 특징을 알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재생산 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셔서 확진자 수를 잡는 데에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최대한의 정보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전파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끌어모아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혹은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한다면 전파 네트워크 데이터의 구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방역정책에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장덕진 교수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제가 사회학을 다른 말로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지 오늘 교수님의 과학적인 강연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난번에 교수님께서는 과학기반 복지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굉장히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때 그 과학이 오늘의 과학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학적인 강연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또 제가 또 굉장히 놀랐던 것이 그 사이에 그 연구 주제를 여러 가지를 또 갖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사회학자에게 어떤 자극이 되는지 어떤 연구에 대한 테마를 계속 이렇게 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너무 많죠. 우선 전 이제 제 전공 분야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분석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어떤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되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런 건뭐 당연히 제 연구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지금 뭐 뉴노멀이니 포스트 코로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뉴노멀과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과학 기반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얼마 전까지는 생각도 안 했던 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도 안 했던 일이잖아요. 몇 달 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던 장면이었어요. 그게 현실이 됐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나 국가나 시장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사회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과학을 아주 상당 부분 새롭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교수님도 그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계신 것 같고 저희 과학재단인 카오스재단도 굉장히 많은 자극과 그리고 국민들의 어깨에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여기 오늘 강연을 위해 참석한 두 분 학생들에게 네,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잘 재밌게 들었고요, 강연을.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백신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다시 백신에서 다시 한번 더 네트워크 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3월 초창기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굉장히 뭐 약속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심하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로 단계별로 아무래도 좀 생활 방식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상위 그런 노드들을 찾아내서 뭔가 허브를 제약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와는 뭔가 삶의 방식이 또 많이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방식과 이런 게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도 발견해내고 적응도 해나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서로 잘 못 만나고 공연장 같은 데 잘 못 가고 이런 식의 삶을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걸 슬슬 못 견딘다는 그런 증표들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까지보다는 가능하면은 더 정밀하게 조준된, 더 세부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의 지침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를 만들어내는 집단, 상위 1%를 만들어내는 공간,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면 그것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거든요. 관찰할 수 있고 선택적 락다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 클럽이 위험하면 동네 포장마차도 똑같은 정도로 위험한 것이냐, 혹은 학교의 학생 식당도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개학해서 등교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과 대학교가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이 같은 것이냐, 이거는 지금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아직 개학하면 안 되지만 대학은 대면 강의를 해도 된다든가 아주 작은 리스크밖에 없다든가 이런 식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겠죠. 우선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이제 저는 질문을 이제 고현 사부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좀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이런 상위 허브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현된다면,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부에 대해서만 그런 격리와 같은 격리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사회 전반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일부에 대한 차별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차별이 아니라 연대라는 이름 하에 이게 용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초창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주 끔찍한 사회를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종류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밖에 못 나오게 가둬놓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외국도 가고, 근데 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갇혀서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걸 당연시하는 사회. 어쩌면 그런 사회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태 초창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든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느 나라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사람은 입국 금지야 라는 식의 일종의 카테고리컬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고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반인권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물론 아무도 어떤 제약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조건과 타겟 파퓰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못 들어와. 그러나 그 조건이 끝나고 나면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 사람도. 우리도 또 얼마든지 그런 조건 하에 갈 수 있어. 라는 세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이거는 카테고리컬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니라 위험을 퍼뜨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조건이 해제되고 나면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완치자에 대해서는 지금 완치자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내가 사회에 피해를 끼쳤다,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 또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랑 만나면 코로나19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하기도 하고, 완치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완치자들이 우리한테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게 되고, 혈장치료제도 이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면역도 이 사람들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조건에서 풀려난, 해제된 완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저는 처음에 교수님 그 강연 자료를 처음에 접했을 때 조금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조금 다른 네트워크 연구랑 좀 다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엔 좀 비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다른 거랑 다르게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어떤 식당에, 내가 만약 확진자라면 내가 어떤 식당에서 기침 한번 하면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그러니까 아까 밀그램의 뭐 6단계, 뭐 우리나라의 4단계 이런 거랑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네트워크라서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하여튼 이게 네트워크가 맞나? 네트워크의 조사 방법이 맞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시작
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지 계속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연구인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보여드린 선행 연구 중에서 HIV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니까 사람 대 사람의 전파를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소셜 네트워크인데 코로나19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 먹었다는 것 때문에 전파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런 소셜 네트워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호흡기 질환에 해당하는 모든 감염병은 다 그래요. 메르스도 마찬가지고요. 메르스 기억하시겠지만 한 두 군데 정도의 대형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했었잖아요. 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로나 계열의 뭐 하여간 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건 다 마찬가지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네트워크 시각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꼭 사람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직접 아는 사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 연구에서는 이게 아는 사이라서 옮았건 아니면은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어서 옮았건 간에 이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다이내믹스가 뭐냐, 이 네트워크의 특성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게 아는 사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김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직접 옮긴 것들만 뽑아서 분석을 해봐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예, 혹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뽑아서 분석해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인 건 맞습니다만 저한테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봐도 결과는 거의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파워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교수님께서는 제안하시기를 그 상위 1% 내지 상위 5%의 그 연결 그 중심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뭐 이 전파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상위 1%나 5%는 어떻게 그 규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데이터 사용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전파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누가 많이 전파시켰다는 거 아니까 상위 1%를 사후적으로 제거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비교해 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방역을 한다고 하면은 방역은 사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사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 집단이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방역 조치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고위험 집단, 고위험 장소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걸 찾지 못한다면은 정책으로서는 전혀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둘째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면 그러면 이걸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1%를 제거한 데이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노드가 누구한테 전파 누구한테 옮아서 누구에게 옮겼다 이 정보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연령 성별 그죠 뭐 동선 기저질환, 뭐 소득, 의료보험 얼마 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진 공간들이 상위 1%에 속할 확률이 얼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는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구에 쓰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한국은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정말 거의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을 과학적인 연구로 이어가고 그래서 또 산업적인 혁신으로 이어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1%, 5% 사람들, 장소들, 집단들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발 이런 분야에 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지금 저 그 말씀해주셨던 그런 클럽이나 뭐 아니면 그냥 동네 포장마차, 뭐 대학교 이런 산발적인 어떤 그런 규제 선정이 항상 사후적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인 노래방의 경우도 그냥 사람들이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정말 실제로 거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나서 이게 사후적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런 데이터가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단들이 선별이 된다면 그것도 아까 사람에 대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뭐 소규모 모임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 그동안 논쟁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어떤 교회에서는 전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이 교회 확진자 발생의 차이를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은 교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죠. 혹시 그러면은 정책에서 아직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뭐 자신 있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모으고 있는 체계적으로 모으고 있는 데이터에 이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확인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데이터를 모을 계획도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역은 세계 최고로 성공했지만 코로나19 관련된 논문이나 과학적인 연구는 방역 성공한 거에 비해서 훨씬 뒤져 있다. 이런 언론 보도 같은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우리가 한국에 뛰어난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논문이 안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논문이 나오면 그것이 곧바로 산업적인 혁신으로 연결이 되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 원천이 막혀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강연 중에 좀 궁금했던 부분이 그 RO 재생산 지수 관련해서 뭐 저평가 또는 고평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게 이제 우선적인 문제가 되고 최대한 이것을 낮추는 게 목표가 되죠.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 재생산 지수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전파 네트워크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어떤 전파의 네트워크에서 이게 전파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전파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전파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만 가지고 RO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전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고 에피데믹으로 연결될
반응성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ROL 계산할 때는 이 전파 네트워크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한대요. 저도 이번에 제 전공 분야는 아니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근데 만약에 코로나19의 전파 네트워크가 한국에서의 전파 네트워크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파워로를 따르는 게 맞다면, 그러면 같은 ROL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아웃브레이크나 에피데믹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포화성 분포를 가정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돼요. 파월로 하에서는 포화성 분포에서보다 확진자 숫자가 훨씬 줄어들어요.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허브를 찾기가 어렵다면 바이러스도 허브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월로 분포에서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숙주의 몸에 붙어서 그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그죠? 이 숙주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자기를 또 옮겨주고, 바이러스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한 여기저기 많이 옮겨줄 그런 숙주를 필요로 하잖아요. 허브가 필요한 거지. 바이러스도 허브를 찾아야 돼요. 사람은 허브를 찾아서 그거를 차단해야 되고, 바이러스는 허브를 찾아서 빨리 자기 자신을 전파시켜야 되고, 그런 이제 인간과 바이러스 사이의 전략 경쟁을 하는 건데, 파월로화에서는 인간이 허브를 찾기 어렵듯이 바이러스도 허브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화성 분포에서보다는 같은 하루를 가지더라도 확진자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거는 기존의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로가 고평가, 확진자를 고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발표 때도 토론토랑 밴쿠버 사례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저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만약에 실제 전파 네트워크가 파울로를 따르는 게 맞다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아로가 현실을 좀 더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RO라는 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였었고, 그것으로부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RO가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그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여에 우리가 힘입은 바가 크고요. 기여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ROL을 계산하도록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서울에 호우 경보가 내려서 저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이 악천후 속에서도 와주신 두 분 학생과 그리고 좋은 강연을 주신 장덕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